진짜 전문가들의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 가운데 한 종목을 출전시켜서 수익률을 대결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대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두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출전 후보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영재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DM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DMS라는 종목은 LCD나 OLED 공정의 핵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정 장비 그리고 PR 독보 장비, 현상 식각 박리까지 하는 그런 장비들을 다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좀 심심하죠.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친환경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2007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지방에 풍력 발전 단지들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 풍력 발전을 2007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호남과 영천까지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고 있는 신재생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기에는 많이 갔던 종목들보단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2020년 코로나 때 급등을 한 이후에 많이 내려왔죠.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전까지 내려왔다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 코로나 이전에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바닥권, 코로나 자리를 제외하면은 이 자리가 바닥권이었거든요. 그 구간에서 지지를 주고 지금 다시 한번 돌려내는 구간입니다. 일목 안에 있다가 일목교포 구름대를 뚫고 지금은 장기 평대 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는 다 뚫은 상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DMS라는 종목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SA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고요. 시청자분들께서 CPI에 베팅하신 거냐고 네, 이렇게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아까 그 CPI 관련돼서 성장주 네. 얘기를 하시고 또 카카오 네. 관련돼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신 게 제가 인상 깊어서 예, 부랴부랴 예, 종목을 예, 골라봤습니다. 네, 골라왔으니까 예, 제가 제일 또 카카오 이제 그룹주 중에서 네. 좋아하는 또 종목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카카오. 네. 네. 근데 또 수익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저는 사실 게임주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 하나고 아마 주쌤 방송 보신 분들은 또 주쌤 또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왔네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로 주쌤이 실제로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예, 2020년도 이제 구간에서 낙폭 이후에 7월달 구간에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이제 급등했을 때 제가 수익을 드렸었는데 아니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도 수혜를 어느 정도 본 그런 이제 섹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PC 앞에 있는 것보다 사실 그 모바일이랑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도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보는 견해고 실제로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재무 좀 한번 살펴보고서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재무 보면은 사실 4분기에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는데 왜 하필 4분기에 적자가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을까? 예, 설마 이렇게 좀 섬세하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주쌤 이런 부분들까지 예, 꼼꼼하게 살펴보는 예, 전문가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매출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액 지금 매년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역시나 600억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단기 순이익을 지금 이제 적자를 4분기에 본 이유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일회성으로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액이 늘었는데 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줄어들었는지를 보고 거기서 또 투자 판단을 하는 게 투자의 이제 인사이트에 굉장히 좀 좋은 이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 일회성 비용을 지불을 했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 인수 이후의 움직임도 같이 함께 좀 잘 살펴보면은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 분기마다 지금 신작 게임 출시가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신작 출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직접 재산권 관련해서도 일본이라든지 유럽까지 이제 게임 진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게임즈의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골랐다라고 투자 포인트가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DK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각종 밸브나 피팅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밸브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배 같은데 조선에도 들어가고 플랜트도 들어가고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배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해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물론 육군 나왔지만요. 돌리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밸브라고 하고, 가스 밸브도 밸브입니다. 가스 밸브도 밸브고, 피팅 장비라고 하면은 관과 관 사이를 잇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피팅 장비라고 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정말 많은 종류의 피팅 장비와 밸브 장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 조선 특히 플랜트, 자동차 이런 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장비들을 만들고 부속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히 올해 조선 업계 호황이 예상되고 있고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업계에 들어가는 밸브나 피팅 장비들도 이 회사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조선업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주식 와이프님이 실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도 잠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 실적 저점을 찍습니다. 영업이익 25억까지 나왔었는데 2021년에 84억으로 한 3배가 넘게 성장을 했고, 올해 이제 어젠가요? 영업이익이 오랫게 나왔었는데 114억인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작년에 대비해서 36.7%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매년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하는 영업이익과 실적들이 주가에 반영되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한번 20년에 시장 반등할 때 반등을 한 다음에 거의 힘을 못 쓰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 중반부터 저점을 올리는 구간들,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구간,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주는 현재 구간 정도면은 한번 진입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실적도 양호하고 조선사들 움직일 때 조선 기자재주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실적도 양호한 종목이고 차트상으로도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DK락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락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후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소부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옆에서 지금 이영재 전문가님이 재무적인 부분들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이러셔서 제가 굉장히 지금 부담감이 생기는데, 검색기로만 종목 잘 고르시는 줄 알았는데 재무적인 부분들도 잘 봐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솔더볼 시장 확대 기대감이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이크로 솔더블 같은 경우에는 첨단 그 반도체 패키징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독점하던 그런 솔더블을 덕산 하이메탈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솔더블 부분에서는 세계 2위,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블 부분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세계 1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3, 4분기에 영업이익 적자가 있는데 이거는 주석 가격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다시 발휘될 수 있다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12월, 1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처럼 K칩스 법안에 대한 이슈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거래량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K칩스 수혜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출전 종목 덕산 하이메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출전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퀘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길을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차 운전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얼마예요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얼마예요에 만드는 그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회계 처리 프로그램으로 회계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B2B 형태로 기업 정보와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AI 관련된 섹터들이 핫하지 않습니까? 이게 테마가 아니라 섹터가 된다면은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이후에도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 화면 보시면 이 종목은 다른 이제 그 AI 종목들하고 그래도 차별점이 있다는 거는 영업이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꽤 많은 챗GPT 관련주들이 영업이 적자가 수두룩한 곳들이 많습니다. 투자로 먹고 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투자로 먹고 살고 있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뒤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으면 나중에 실적 때문이라도 가는데 실적이 없는 종목을 하면 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회사의 최악의 단점은 뭐냐면은 거래량이 정말 안 나옵니다. 거래량이 정말 안 나오고 힘이 없는 종목인데 최근에 챗GPT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려가고 있습니다. 안 나오던 거래량에서 누군가 가져간 거래량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서 지금 추세를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아이퀘스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주식와이프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TF1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은 작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수요 예측 때도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300대 1 거의 그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차지했을 만큼 굉장히 좀 각광받았었던 IPO 시장에서 각광받았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F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그 패키지 테스트 핵심 부품을 이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핵심 부품들만 조달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안착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매출액이 지금 매년 성장률이 한 30%가 될 정도로 계속 매년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TF1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상장 이후로 주가가 7,300원 구간까지 조정을 주긴 했지만 다시 추세 돌리는 모습이 1월 달 구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시점에서 K칩 오늘 이제 수혜를 보면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뜨면서 영망치 캔들의 형태 이런 이제 흐름들은 또 주쌤의 그런 추세 전환 시그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1 기술적인 흐름들과 함께 더불어 최근 이슈와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종목씩 총 여섯 가지 종목이나 출전 후보 종목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전 종목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오늘은 가벼운 종목을 해보고 싶어서 아이퀘스트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어쨌든 간 핫한 테마가 챗GPT 관련된 AI 종목이라는 거는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 회계 처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점수를 좀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겨우 PBR 1.87배입니다. 이게 무슨 기계 종목도 아니고 기반 시설을 하는 데도 아닌데 프로그램 하는 데가 1.87의 PBR이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려 있는 부분,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 거기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안과 계약, 증빙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특히 코인도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코인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블록체인과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조금 녹아져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이 자리에서 쏘고 나갔으면 사실 가져 나올 수가 없는데 올라가다가 최근에 눌림목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아이퀘스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퀘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재 8,090원인데요. 한 8,100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사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돌파해서 나가면 11,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11,0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1,000원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 구간입니다. 네. 정고점 인근이고 이 정도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11,000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식와이프의 출전 종목도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을 꼽아보고 싶은데요. 저는 노래도 보아의 넘버원만 듣거든요.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자 주가 움직이 한번 같이 함께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구간에서 이런 KHS 법안 이슈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온 모습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추세 전환하게 된다면 주쌤의 비법 라인인 점라인 구간까지 목표 구간 단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구간을 7,200원 구간 세워드리고요. 사실 2차 목표 구간 주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구간인 점 참고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 기점으로 해서 5,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밴드 구간을 좀 잡아주셨는데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목표가는 점라인 구간 7,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전 종목 선별하시나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